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3심자 기사입니다. 이태원 지나다 우연히 한동훈 옆 노란 모자 연예인은 누구? 라는 기사인데요. 지난 29일 개설된 한동훈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0일 한 후보의 인스타그램엔 두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첫 게시물은 한 후보의 반려묘 양이와 탄이 사진입니다. 아, 예쁘네요, 사진이. 한 후보는 반려묘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놓은 등 반려묘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다. 두 번째 게시물은 노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외국인 여성과의 찍은 과거 사진이다. 한 후보는 꽤 오래전에 이태원을 지나다가 틸다 스윈튼을 우연히 만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영화 설국열차를 통해 봉준호 감독과 인연을 맺은 스윈튼이 본 감독의 영화 옥자 기자회견을 위해 내한했을 때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는 2017년 6월 12일 무렵으로 특정되는데, 당시 한 후보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대표 출마에 나선 한 후보는 최근 온라인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9일에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26일에는 선거운동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 계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지 하루 만에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는 이날 기준 5,552명, 공식 인스타그램은 나흘 만에 6,601명으로 집계됐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후보의 홍보 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2만 회를 돌파했다. 인기가 많네요. 지금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기 전에 지금 저 핸드폰도 이번에 이제 새로 며칠 전에 구입해서 그 Y 기업의 하수인이 그 저기 컴퓨터라든지 이 핸드폰 전문가예요. 전문가하고 또 독가스 전문가를 우리 집 주변에다 지금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망가뜨리고 화면을 흐리게 해서 지금 산지 며칠 되지도 않은 핸드폰이 다시 옛날 핸드폰 망쳐놓듯이 이렇게 뿌옇게 나오네요. 화면이 선명하지 않죠. 이 Y 기업의 하수인데 우리 뒤에 위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조작을 하고, 그 숫자를 조작하고, 언더우드를 방해하고, 글을 삭제해버리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새 핸드폰이 선명하던 게 갑자기 좀 흐려지고, 뿌옇어서 안개처럼 변해버릴 거예요. 새 핸드폰을 산지 얼마 지금. 며칠 되지도 않는데, 일주일도 지금 안된것 같은데. 그전 핸드폰마다 지금 이 장난을 쳐요. 오늘 지금 보니까 핸드폰이 제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밝기가 조정되게 고쳐놨는데도 이렇게 흐릿하고 뿌옇게 되네요. 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다시 선명하게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저기, 정치 코멘트는 많은 사람들이 차기의 국민의힘당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당대표 한정훈에 대해서 잘, 더 알고 싶어하고 관심이 많다는 증거를 얻죠. 지금 50% 이상이 지금 넘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당이 지금 인기가 더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더민주는 너무 독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돌아서고 있어요. 거대 여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 짓이 전부 일 못하게 발목 잡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지금 손을 빼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현재 국민의힘당에 나온 당대표 후보는 모두 출중한 인물이며, 뭐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뭐 한동훈이나 다 누가 되든 대통령이 돼도 하나도 꿀릴 거 없는 당당하고 정치 거물들이죠.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모두 출중한 인물이며 대통령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30일자 기사 이태원 지나다 우연히 한동훈 옆 노란 모자 연인은 누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